안녕하세요. 조이순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CCM 교재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구나 쉽게 치는 CCM 교본이 세 권이 나와 있고요. CCM 반주의 비밀이 이렇게 세 권이 나와 있어서 CCM 교재는 토탈 6권으로 출간되어 있답니다. 자, 여러분께서 어떻게 반주를 잘 지도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반주법을 잘 지도할 수 있는 멜로디 반주, 코드 반주, 그리고 애드립, 리하모니제이션, 그리고 전주와 후주, 엔딩, 정말 여러 가지 전조 기법까지 여러분께 한번 모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CCM 반주의 세상으로 떠날 준비 되셨죠? 달려가 볼까요? 고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이순 교수의 CCM 교재 활용법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상호 출판사에 와서 CCM 교재를 6권을 썼답니다. 자, 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CCM 반주의 비밀 3권, 그리고 누구나 쉽게 치는 CCM 연주곡집이 이렇게 3권이 있답니다. 자, 이것들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우리 학원 친구들 그리고 CCM으로 또는 찬송가로 교회에서 반주로 멋지게 할 수 있는지 오늘부터 한번 교재 활용법을 집중해서 들으셔서 저랑 같이 한번 열심히 달려보도록 할까요? 자, 준비되셨죠? 자, CCM 반주법 교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선행으로 알아야 할 지식이 있답니다. 바로 슬래시 코드를 어떻게 연주해야 예쁠까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G/B를 연주하는 5개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려고 해요. 자, G/B가 있잖아요. 예, 이쪽에 있는 것이 왼손을 연주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근음만, 즉 베이스만 치는 것을 1단계라고 하실 거고요. 자, 우리 C, 레, 솔 이렇게 사마음으로 치는 거 2단계. 그런데 낮은 음자리표에서 이렇게 가깝게 치면 배음 때문에 엄청 시끄럽거든요. 그래서 가운데 걸 빼고 이렇게 6도를 치는 거, 그리고 나서 이제 펼쳐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아래에 있는 C 베이스를 아래다 치고 무조건 6도 위를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연주했던 베이스를 한 번 더 위에 쳐요. 그래서 베이스 치고 6도 위 베이스, 그래서 이거를 배6 패턴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건 저만의 언어인데 전국에 있는 선생님들을 많이 만나면서 일반화되어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단어랍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G 코드가 개 이름이 뭐예요? 솔, 시, 레잖아요. 그런데 솔, 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 솔, 아까 빠지는 두구 레, 솔, 시, 레 모두 다 넣는 것이 다섯 번째인데요. 베이스를 치고 6도 위의 음을 치고 아까 빠졌던 빠진 음을 쳐서 얘를 배, 6, 빠 패턴이라고 부르게 될 거예요. 자, 슬래시 코드 연주하는 법 다섯 가지 한번 다시 정리해 볼까요? 근음으로 연주해라, 사마음, 그리고 6도, 배6배 패턴, 배6바 패턴까지 꼭 기억하신 다음에 이제 멜로디 반주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CCM 교재에는 멜로디 반주와 코드 반주가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넣어놨답니다. 그래서 느린 곡 멜로디 반주 12단계 멜로디 반주인데요. 제 교재는 파랑색 하트나 이렇게 푸른 빛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멜로디 반주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되세요. 그런데 왼손 멜로디를 반주하는 12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몇 명? 12명. 그래서 제 모든 단계는 12개로 정리를 했답니다. 처음에 근음으로 치는 거예요. C코드가 있으면 도만 치는 거죠. 그 다음 도미솔, 사마음 또는 도솔, 아까 G/B 했던 6 그 다음에 4비트로 쿵짝짝짝 얘를 펼쳐서 도미솔, 도파라, 시레솔. 그런데 우리가 클래식에서 많이 하는 알베리트 베이스 있잖아요. 도솔, 미솔, 도라파라, 시솔, 레솔은 정말 아이들이 어려워해서 그것은 여기에 넣지 않았답니다. 물론 잘하면 너무 좋겠지만 요즘에는 이렇게 도미솔, 도파라, 시레솔 하면서 이렇게 뒤에다가 머무는 형태의 반주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손이 작아
나갔어요. 5단계부터는 손이 커서 이제 158 패턴, 아까 했죠? 배육배 패턴, 그리고 이제 손을 꼬낸 거예요. 그래서 15123 패턴. 그런데 아까 C코드에서 158을 하면 뭐가 돼요? 도솔 도가 되죠? 근데 미가 빠졌죠. 그래서 도솔 미를 치는 153 패턴. 아까 배육배에서 레가 빠졌었죠? 그래서 배육바 빠짐을 치는 배육바 패턴이 9단계고요. 10단계는 157, 11단계는 경과음을 치는 158 리스마, 12단계는 158 장단 패턴이 있답니다. 이따가 피아노에서 연주로 들려드릴 거예요. 자, 1단계부터 한번 외워볼까요? 근음으로 쳐라. 3화음 5도나 6도 4비트 펼쳐서 158 배육배, 1123, 153 배육바, 157, 158 리스마, 158 장단. 이 순서를 기억하신다면 아이들을 지도할 때 선생님이 어떤 악보를 갖고 와도 지도하실 수 있는 비밀 팁이 될 거예요. CCM 반주의 비밀 1권 속에 들어있는 12개의 아르페지오를 한번 연주해 볼게요. 처음에는 근음으로만 치는 거예요. C, G/B. 두 번째는 C, 그러면 3화음 G도 이렇게. 그 다음에는 5도, 6도. 그러고 나서 쿵짝짝짝, 쿵짝짝짝. 그 다음에 도미솔, 시레솔, 도파라. 여기까지는 손이 작은 상태. 이제 손이 크면 1, 5, 8, G/B는 배육배. 그리고 나서 7단계 1, 5, 1, 2, 3 패턴. 8단계는 1, 5, 3. 9단계는 배육바. 10단계는 1, 5, 7. 그 다음 경과음 1, 5, 8, 리스마. 라인 클리셰 1, 5, 8 장단이 12개가 체계적으로 CCM 반주의 비밀 속에 녹아져 있답니다. 빠른 곡 멜로디 반주 12단계예요. 아까도 느린 곡 멜로디 반주 12단계가 있는 것처럼 빠른 곡에도 12단계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블루 노트라는 음을 많이 사용한답니다. 블루 노트라는 것은 우울하게 하는 우울음, 우울 터진다. 그래서 3번 내린 거, 5번 내린 거, 7번 내린 걸 사용하잖아요. 그럼 블루지한 소리가 된답니다. 처음에는 근, 오, 근, 오 이렇게, 그 다음에 근, 내려가, 5도, 6도, 5도, 6도, 5도, 6도, 7도, 6도인데 여기에서 7도가 바로 플랫칠, 블루 노트를 사용하는 반주랍니다. 꼬집어는 도, 파샵, 솔이라서 5번을 내린 블루 노트를 쓰는 거고요. 짱, 매미, 짱, 얘는 3번을 내린 블루 노트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칼립소 반주로 들어가는데 빤난나, 빤난나, 대추는 모아서 빤난나, 빤난나, 대추는 펼쳐서 김칫국, 김칫국 모아서 김칫국, 김칫국 옥타브로 도미솔라세라솔미세도 7번을 내린 블루 노트, 도메 3번을 내린 블루 노트에서 도메 미솔 도메 미솔 하면서 스윙 리듬까지 CCM 반주의 비밀 교재에는 들어있게 된답니다. 자, 느린 곡 아르페지오 12단계와 빠른 곡 아르페지오 12단계를 꼭 외우세요. 그러면 CCM 반주의 비밀 또 누구나 쉽게 치는 CCM 곡집도 아주 쉽게 어떤 원리구나 하면서 연주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빠른 곡의 왼손 아르페지오 12단계예요. 누구나 쉽게 치는 CCM 1권 그리고 CCM 반주의 비밀 2권 속에 녹아져 있는 12개의 왼손 아르페지오를 지금부터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왼손을 근, 오, 근, 오. 이번에 근 내려가.
이번에는 모아서 칼립소예요. 12개를 기억하신다면 누구나 쉽게 치는 CCM과 CCM 반주의 비밀을 멋지게 지도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느린 곡을 만나면 코드 반주. 제 교재에서 분홍색이나 빨강색 하트로 표현되어 있으면 코드 반주구나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세요. 제가 항상 걱정을 했던 게 어떻게 하면 반주를 예쁘게 할 수 있을까? 예쁘게 반주하는 것은 예쁘게 옷을 입고 나가는 거하고 똑같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크게 느린 곡은 치마, 빠른 곡은 바지라고 생각하면서 반주에 접목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옷장을 열고 제일 먼저 어떤 옷을 입을까? 그 다음에 너무 추워서 스카프라도 둘러야지 무엇으로 꾸밀까? 그리고 옷감은 어떻게 하지? 신발과 모자는 신을까?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옷은 갈아입을까? 이렇게 다섯 가지로 고민을 했답니다. 어떤 옷을 입을까는 리듬을 결정하는 거고 꾸미는 건 애드립, 옷감은 리하모니제이션, 신발과 모자는 얘는 엔딩이고 얘는 전주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옷을 갈아입는 것은 또 다른 옷으로 갈아입던지 아니면 밑에 바지만 갈아입던지 전조라던가 다른 리듬으로 바꾸는 단계예요. 반주법은 선생님 리하모니제이션만 잘해서도 되는 게 아니고 애드립만 잘해서도 되는 게 아니고 리듬만 잘 쳐서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다 만나서 실용 반주 또는 CCM 반주의 형태가 되는 거라고 상상하면서 이제부터 코드 반주를 이 큰 다섯 가지 맥락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빠른 곡을 만나면 코드 반주입니다. 이 옷은 바로 빠른 곡이기 때문에 바지라고 상상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옷을 입을까? 나는 바지를 입을 거야. 그럼 바지에 해당하는 것이 뭐가 있는데? 8비트 폴카 비긴 칼립소 보사노바 블루스, 16비트는 스윙 셔플 펑키 락발라 라드 슬로우랑 막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옷을 입을까 빠른 곡 여기 CCM 반주에서는 칼립소에 집중하면서 들으시면 돼요. 자 무엇으로 꾸밀까? 그러면 여러분이 바지 입은 사람은 한번 힙합하는 사람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힙합하는 사람들이 피어싱을 십자가로도 되게 많이 하죠. 그래서 십자가도 있고 스카프도 메고 철사를 넣은 스카프도 멜 거예요. 오 반지도 끼면서 잘난 척을 하고 있고요. 허리에는 가죽 바지 바지를 입어서 스타카토 카리스마 체인 벨트를 맸대요. 심지어 바지단에는 세디따는표에 예쁜 레이스까지 달려있는데요. 이런 꾸미는 기법이 바로 전부 다 이게 말리듬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브레이크기 난 예뻐 정말 도메미파피솔도 잘난척 잘난척해 바카 리스마 단따단따다다다다다다 이런 식으로 예쁘게 꾸미는 애드립 기법을 배우시게 됩니다. 그리고 옷감, 옷값을 바꾸는 리하모니제이션은 느린 곡과 똑같이 적용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빠른 곡의 전주와 후주는 또 따로 있겠죠. 그래서 빠른 곡의 전주, 후주도 예쁘게 배우시게 됩니다. 그리고 전주하는 기법까지 반주의 비밀과 누구나 CCM 곡집에서 연주를 하시게 될 거예요.
자, 교재의 구성과 난이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제 CCM 교재는 누구나 CCM이 1권, 2권, 3권으로 되어 있고 반주의 비밀이 1권, 2권, 3권으로 되어 있어요. 자, 모든 교재가 우리 클래식이라고 상상하면 한호는 테크닉, 체르니는 교본, 그리고 나머지 소나티네 같은 경우에는 연주곡, 집 그리고 이론곡집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구별되잖아요. 그래서 그 구성에 맞추어서 CCM 교재를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CCM에는 교본이 있고 그거에 같이 병행하는 연주곡집이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바이엘 3권부터 접목을 하시면 좋으세요. CCM 반주는 보통 엄마들이 교회를 다녀서 은혜가 많으신 분 또는 아이가 바이엘 3권 정도는 쳐야지 한번 저 교회에서 반주할 거예요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바이엘 1권부터 사용하는 교재가 아니고 바이엘 3권 정도부터 시작할 수 있게 교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밤비는 뭐고 누구나 CCM은 뭐야 라고 고민이 된다면 아 교본과 연주곡집이구나. 그런데 제일 먼저 처음 시작은 누구나 CCM 1권부터 시작하시면 좋으세요. 이걸 시작해서 이리 쭉 가셔도 좋은데 얘는 악보를 보고 연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은 교본이니까 뭔가 원리를 가르쳐주는 교재예요. 그래서 저는 누구나 CCM 1권을 한 다음에 요거하고 요거하고 이렇게 지그재그로 가르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력이 되면 두 권을 같이 병행하면 좋으시고요. 이것도 저것도 어렵다 그러면 이렇게 한 권씩 진도를 나가시면 완벽하게 지도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처음 CCM 교재는 뭐부터 시작해라? 누구나 CCM 1권부터 해라. 그런데요, 체르니 100, 체르니 30을 치다가 왔어요. 그러면 CCM 반비 1권하고 이쪽으로 연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이쪽에 있는 CCM 연주곡집, 여기 CCM 반주 교본, 선생님들이 헷갈리실까 봐서 연주곡집이에요, 교본이에요 라고 구체적으로 써놓았답니다. 그래서 얘는 바이엘 3권부터 시작해서 얘는 체르니 100 정도부터 시작하시면 딱 좋으세요. 그래서 얘 연주하고 얘 연주하고 그리고 누구나 쉽게 치는 CCM 피아노 2권, 그 다음에 CCM 반주의 비밀 2권, 누구나 쉽게 치는 CCM 3권, 그리고 CCM 반주의 비밀 3권, 이렇게 진도를 나가시면 되세요. 자, 각 교재를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CCM 반주의 비밀 1권은 멜로디 편이에요. 그래서 멜로디 반주를 예쁘게 연주하는 왼손 아르페지오가 12단계로 나와 있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교재를 쓸 때 엄청나게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코드를 보고 스스로 연주할 수 있게 할까 고민하면서 아 피아노 건반을 막 노려봤어요. 노려봤더니 피아노 건반이 옥타브가 7개로 구성된 거를 발견하면서 아 7개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무지개죠. 그래서 아래부터 빨주 노초 파남보 이렇게 7개의 무지개 건반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왼손이 아르페지오를 주로 주황색과 노랑색 사이에서 많이 연주를 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바로 낮은 음자리표 음역대거든요. 여기가 높은 음자리표 가운데 도 자리예요. 그래서 주황색과 노랑색이 CCM 반주의 비밀 교재에는 많이 보이실 거예요.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할 건데요. G/B 해놓고 B에 주황색이 써 있어요. 그러면 빨리 주황색을 찾는 거예요. 그럼 주황색에 있는 B가 걔 이름이 뭐예요? C죠. 그러면 C를 찾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몇 도를 치는 거냐면 6도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6도를 치니까 시하고 소를 연주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나와 있지 않지만 이것만 보고도 연주할 수 있게 해놨답니다. 자, A 마이너도 한번 살펴볼게요. A 여기에 주황색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주황색이 있는 A는 A가 라잖아요. 여기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157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이름 오음, 칠음을 연주하는 거구나. 어찌 보면 코드 옆에 써 있는 이런 숫자는 우리가 서로 보면서 암호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답니다.
자, C라는 코드에 노랑이 있어요. 그러면 노랑에 있는 도에서 연주해라. 그런데 거기서부터 위로 5도를 연주해라. 그러니까 도하고 소를 이렇게 연주하는 거예요. 자, 여기도 보세요. C에 노랑이 있죠? 그러면 도를 연주하는데 도에서부터 6도 위를 연주하래요. 그러니까 도레미파솔라. 그래서 도에서 라까지 6도 위를 연주하게 되는 거랍니다. 한번 교재를 살펴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CCM 반주의 비밀 1권, CCM 반주 교본이라고 써있죠. 표지 색깔이 무슨 색이에요? 파랑색이죠. 파랑색은 무슨 반주? 멜로디 반주. 그래서 무슨 편? 멜로디 편이랍니다. 자, 처음에 이렇게 페이지를 딱 펴잖아요. 그러면 기초 음악 통론도 나오는데요. 재미있는 저만의 교수법이 들어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근음으로 쳐라, 158로 쳐라, 배육배로 쳐라, 막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까 CCM 반주의 비밀, 멜로디편, 느린 곡 아르페지오 12단계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거를 여기다 적용해서 하시는 거예요. 자, 20페이지를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를 보시면은 이렇게 88건반이 무지개처럼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왼손의 아르페지오는 주로 주황과 노랑에서 연주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악보를 보시면 코드에 노랑이 있네, 주황이 있네, 이거 보이시죠? 그러면 노랑에 있는 뒤에 C라는 코드에서 5도 위를 연주하는 거야. 얘는 주황이 있는 C에서 6도 위, 그러니까 시도, 레미, 파솔 이렇게 연주하는 거야.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럴까봐 또 여기 정답도 해놓았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장점은 뭐냐면 굉장히 소리가 연주해보면 굉장히 예뻐요. 예쁜데 아이들이 너무 예뻐서 연습실에서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해서 선생님이 손이 덜 가고 스스로 피아노 앞에 앉게 하는 교재라고 선생님들이 많이 피드백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장조로 시작하지만 뒤로 갈수록 이렇게 조성이 많이 들어있는 곡들로 원곡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조성도 여러분이 신경 써서 넣었으니까 한번 연주시켜보시고요. 그리고 CCM 반주의 비밀은 바이엘 4권에서 체르니 100 이후 친구들한테 지도하시면 딱 좋은 교재랍니다. CCM 반주의 비밀 88페이지 나는 예배자입니다에 이렇게 코드를 보면 노랑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피아노 건반에서 노랑에 있는 파에서 3도, 주황이 나와 있으면 주황이 있는 C 내린 거에서 5도를 치면서 나는 예배자입니다를 연주하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보면서 연주를 멜로디 반주로 멋지게 해보세요. CCM 반주의 비밀 2권은 리듬 앤 애드립 편이에요. 아까 1권에서는 멜로디 편이었잖아요. 얘는 리듬이니까 이제 코드 반주 편이 되겠죠.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리듬이 무엇일까? 느린 거, 빠른 거 이렇게 대표적으로 나눴어요. 나눠서 느린 거의 가장 대표적인 리듬은 팝발라드와 락 발라드로 접목을 했고요. 빠른 곡은 칼립소와 펑키 1 리듬을 접목해서 책에 넣었답니다. 그런데 애드립이잖아요. 제일 우리가 밖에 외출할 때 어디에 포인트를 줘요? 목이나 허리나 자기가 가장 예쁘게 꾸미고 싶은 부분에 포인트를 주는 것처럼 음악도 가장 섬세하고 포인트를 주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찾아서 느린 곡과 빠른 곡이 완전 대칭을 이룬답니다. 초록색 두 마디,
주황색, 주황색, 빨강색, 빨강색. 그래서 초록색으로 표현되어 있으면 모두 다 리듬 섹션이에요. 그런데 느린 곡은 콧불쏘, 콧불쏘 이렇게 하고요. 빠른 곡은 잘난 척, 잘난 척 해봐 해서 삼삼이 주법을 쓴답니다. 느린 곡에는 카리스마, 그런데 빠른 곡은 카리스마 하면서 빠른 곡은 바지를 입고 체인 벨트를 하잖아요. 자, 보세요. 이게 체인인데요. 음악 용어로 스타카토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스타카토 카리스마 체인 벨트라고 하시면 되세요. 우유 초코파이 맛있어요. 콜라 초코파이 맛이 멜로 초코파이 맛있어요는 16비트 레이스 락 발라드예요. 빠른 곡에도 우유에 해당하는 건 브레이크 킥, 콜라에 해당하는 건 난 예뻐 정말, 마시멜로는 도메미 파피솔도. 그래서 선생님, 제 책은 선생님들이 그동안 막연하게 반주를 했다면 이제 눈에 보이는 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알고 연주하는 그런 교재가 될 거예요. 그래서 느린 곡 클라이막스와 빠른 곡 클라이막스에 쓰는 리듬 섹션, 경과음, 그리고 클라이막스 기법을 적용하면서 이제부터 바라보는 눈을 가져볼게요. 네, CCM 반주의 비밀 2권, CCM 교본이에요. 자, 하트도 무슨 색이에요? 붉은색 계열이죠? 표지도 붉은색 계열이죠? 그래서 무슨 반주? 코드 반주. 제목이 리듬 애드립편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페이지를 딱 펴보면 여기 안에는 음악의 기초 이론, 콩치기부터 시작해서 창단, 감단, 장증장, 그 다음 세븐스 연주하는 것까지 모두 기초 이론이 들어있고요. 거기에 느린 곡의 대표 발라드, 빠른 곡의 대표 칼립소, 그리고 전주하고 엔딩하는 법, 그리고 애드립은 어떻게 하는지, 느린 곡과 빠른 곡, 그리고 전주하는 거, 그리고 나서 멘트, 목사님들이 예수를 깨서 막 이렇게 할 때 멘트 할 때 뒤에 깔아주는 음악, 그 다음에 연결극, 브릿지 같은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자, 펴보시면 음악 통로음 부분에는 이렇게 콩치기 공식이 들어있어요. 자, 콩치기가 뭐예요? 1콩, 2콩, 3, 4, 콩, 5 이런 거 기억하시죠? 자, 느린 곡의 가장 대표가 누구예요? 발라드죠. 발라드는 무엇을 입었다? 치마를 입었다. 그래서 어떤 옷을 입을까? 무엇으로 꾸밀까? 신발과 모자는 어떤 걸로 하지? 옷감을 바꾸고 싶어. 옷을 갈아입어야지. 리듬 결정, 애드립, 전주하고 엔딩, 리하모니제이션 전쪽. 아까 설명했던 부분들이 여기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있잖아요. 코드에 초록색이 있잖아요. 그럼 리듬 섹션. 주황색이 있으면 경과음. 붉은색 계열이 있으면 전부 다 뭐라고요? 가장 클라이막스 단에 쓰는 기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느린 곡이 쭉 펼쳐지게 될 거예요. 자, 빠른 곡입니다. 빠른 곡은 바지라고 했어요. 바지도 어떤 옷을 입을까? 무엇으로 꾸밀까? 신발은 어떤 걸 신을까를 고민하는데, 자,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잘난 척 잘난 척 해봐 초록색 반지, 스타카토 카리스마 체인벨트 카 리스마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나서 브레이크 킥, 도메미 파피솔도 난 예뻐 정말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전주하는 방법, 전주도 굉장히 많아요. 선생님 다장조로만 해놨는데 이거를 내가 사장조로 하고 싶다 그럼 사장조로 바꾸셔서 연주를 하시면 된답니다. 그리고 엔딩하는 방법, 모달 엔딩으로 하는 방법, 허위로 마치는 방법 등등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리고 나서 애드립이 나와 있는데 느린 거에 5개, 빠른 거에 5개. 우리들이 실질적으로 애드립 많아 그러면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제 교재에서는 느린 거 애드립 5개, 빠른 거 애드립 5개, 또 엔딩 느린 거, 빠른 거 이렇게 구체적으로 외운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오는 소스들은 우리가 살이 되고 약이 되는 소스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필요한데 느린 곡은 오샤랄라, 레도, 레미레도, 시도솔, 시메미 기법을 넣었고요. 빠른 거는 도미파피솔, 도메미파피솔, 또 도레메미솔, 브레이크 킥, 난 예뻐 정말, 우리 라방에서도 많이 만나봤던 그런 말리듬 드립니다. 그래서 제 교재의 가장 큰 특징은 정말 쉽게 다가설 수 있도록 말리듬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하기도 편하고 아이들이 공부하기도 굉장히 편한 교재예요. 자, 그리고 전조 있죠. 목사님께서 갑자기 손을 하나 올려 그러면 한 키 올리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전조하는 방법이 세 가지로 들어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용하시기 좋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놨어요. 전주하는 거, 5도 7을 활용한 거, 반음 위로 전주하는 것도 완전히 다른 길로 가는 거, 이런 식으로 넣어놨고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멘트할 때 쓰는 뒤에 조용히 백그라운드 깔아주는 음악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곳에 넣어놓았으니까 우리 한번 CCM 반주의 비밀 2권을 통해서 여러분이 코드 반주와 리듬, 애드립, 전주, 전조, 후주, 간주, 엔딩, 멘트 모두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느린 곡과 빠른 곡의 가장 클라이막스 단에 쓰이는 리듬 섹션, 카리스마, 그리고 브레이크 킥 또는 16비트 레이스락 발라드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자, 고향의 봄에 예를 들면 느린 곡이에요. 코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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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카리스마 마시멜로 초코파이 맛있어요. 얘가 느린데 쓰이는 애드립이에요. 그러면 빠른 곡에 쓰이는 애드립은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잘난 척 잘난 척 해봐 잘난 척 잘난 척 해봐 카리스마 둘 난 예뻐 정말 어때요? 이렇게 리듬 섹션과 경과음과 그리고 클라이막스 기법에 사용되는 비밀 팁들이 CCM 반주의 비밀 2권 리듬 애드립 편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래요. CCM 반주의 비밀 3권이에요. CCM 반주의 비밀 3권은 리하모니제이션 편이랍니다. 저는 교회에서 반주를 할 때 정말 리하모니를 잘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알 것 같은데 잘 적용을 못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공부한다고 고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정말 대학 졸업할 때까지도 열심히 했는데 막상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우리가 진주 구슬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2차 속지라움도 알고 허위종지도 알고 모달 인터체인지도 알고 아는 건 굉장히 많은데 저쪽에 돌아다니고 이쪽 방에 돌아다니고 그런데 걔네들을 전부 다 모아서 구슬에 딱 줄에 끼어가지고 목에다 탁 걸어야지 진주 목걸이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 진주 목걸이를 만드는 12개의 팁을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서 매뉴얼을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12개의 진주 목걸이에요. 이 순서대로 3권은 진행이 되고 있답니다. 처음에 리듬을 결정해라 16비트 레이스 락 발라드 카리스마 벨트 경감 코플스 스카프 리듬 섹션 5번은 5도를 찾아 오느마를 갔다와 6번은 6도를 찾아 라이클리시에 7번은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줘 8번은 허위정지 9번은 모델 인터체인지 10번은 투스톱 파이브 11번은 디미니쉬 얼터드 12번은 꽃사지를 연출해주면 됩니다 하면서 이걸 만드느라고 굉장히 오랜 동안 제가 고생을 했답니다. 그래서 CCM 반주의 비밀 3권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그동안에 그냥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은 리하모니 세계에 있었다면 이제 확실하게 크게 눈을 크게 뜰 수 있는 리하모니 세계로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CCM 반주의 비밀 3권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견딜 수 있는 어려움이랍니다. 한번 도전해 보세요. CCM 반주의 비밀 3권 브릿지는 보라색으로 칠해라. 그래서 리하모니제이션 책은 바로 보라색으로 만들었답니다. 리하모니제이션 책인데요. 이 책을 딱 펴보면 있잖아요. 이렇게 제가 지금 설명한 6페이지 진주 구슬이 나오죠. 진주 목걸이가 나오는데 처음에 뭐 리듬을 결정해라 16비트 레이스 락 발라드 이 순서대로 끝까지 진행이 된답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본 상식에 대해서 배우고 장음계 가족 그 다음에 오도를 오늘말에 라인 클리셰 여자친구 허위종지 모달 이 순서대로 공부를 하시면 선생님들께서 리하모니제이션을 굉장히 즐겁게 하실 수 있어요. 리하모니제이션도 3단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리하모니제이션은 뭔가 다르게 예뻐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보톡스 단계예요. 그래서 조금만 바꾸는 거죠. 그래서 조금 보톡스 넣고요. 그 다음에는 시술 단계예요. 수술이 아니에요. 시술 단계예요. 코드가 안 써있는 곡을 리하모니 하는 방법이 이 안에 들어있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텐션을 이용한 그런 리하모니제이션이에요. 그것은 성형으로 말하면 양악수술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코드 자체가 너무나 변화무쌍해서 얘인지 못 알아보겠네 이 정도까지 진행이 됩니다. 리하모니제이션은 3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보톡스 단계, 두 번째는 시술 단계, 세 번째는 양악 단계로 진행되는 리하모니제이션 책을 보시면서 저하고 한번 궁금한 건 언제든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 대답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전부 다 나와 있으니 선생님들이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네, 누구나 쉽게 치는 CCM 곡집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자, 누구나 쉽게 치는 CCM 곡집 바이엘 3권부터 들어가라고 했었죠. 바이엘 3권부터 들어가는데 1권은 좀 빠른 곡들이 많이 나와 있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에서 많이 연주하는 레퍼토리들, 재미있는 곡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현장감이 있는 반주인데 우리가 멜로디 반주 느린 곡 12단계 했었고 빠른 곡 12단계 했었죠. 그 내려가 오돌도 오돌도 했던 거 있었죠. 그런 빠른 곡 멜로디 반주 12단계가 적용된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조이쌤 토크가 들어있답니다. 예를 들어서 목마른 사슴, 그러면 왜 사슴이 목이 마르지? 왜 가사를 목마른 사슴이라고 했지? 그런 이야기들이 이 안에 재미있는 스토리로 전개가 되니까 선생님들 한번 꼭 찾아보세요. 누구나 쉽게 치는 CCM 피아노 1권에 24페이지에 들어있어요. 누구나 쉽게 치는 CCM 피아노는 이렇게 생겼어요. 얼굴이 엄청 작아요. 몸은 엄청 크고요. 처음에 이 일러스트를 선택했을 때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이렇게 작은 얼굴에 눈, 코, 입 표정이 전부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일러스트를 제가 선택했답니다. 예쁘죠? 자, 선생님들이 딱 폈어요. 그럼 그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CCM 반주를 보면은 궁짝짝짝, 도솔미솔, 도솔미솔 이런 형태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오도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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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런 식으로 조금 예전 노래하고 좀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쿵짝짝짝도 물론 들어있어요. 야곱의 축복, 내가 만약 나비라면 이런 것도 5도, 6도, 7도인데 플랫7이 들어있어요. 플랫7은 무슨 노트? 블루노트. 이렇게 도메미도 이런 것도 미내린 거 뭐 블루노트. 아, 얘네들은 스윙으로 치는 거구나 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왼손 반주 형태가 들어있답니다. 얼마 전에 15년 전에 만난 선생님으로부터 문자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아이가 피아노를 이걸 치고 있는 장면을 찍어서 보내시면서 교수님 정말 오래간만에 인사드립니다. 정말 제가 원하던 반주 패턴이에요. 제가 가르치면서 저도 은혜가 되고 있어요 하면서 정말 감동의 문자를 보내셔서 제가 굉장히 기분 좋았던 일이 있었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사마음으로 다 채워놓지 않고 배음 때문에 5도 또는 슬래시는 6도로 친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 물을 찾는 이유, 클레오파트라는 말할 때도 향기를 내기 위해서 혀 밑에 사향을 넣었다고 해요. 사향은 사슴에게서 나는 향기인데 몸이 건조하거나 목이 말라 수분이 부족하면 그 향기가 더욱 강해진대요. 그러면 사자나 호랑이 등 맹수들에게 쉽게 발각되어 쫓기다 죽게 된대요. 살기 위해 시냇 물을 애타게 찾는 사슴처럼 우리도 항상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목마름으로 그분의 신실하신 과 인자하심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 곡에 대한 어떤 상식 같은 내용들이 이렇게 뮤직톡으로 들어있어요. 선생님들이 한번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쉽게 치는 CCM 곡집 2권입니다. 1권에서는 빠른 곡들 위주로 되어 있다면 이제 2권부터는 정말 현재 교회에서 사랑받는 곡들이 막 들어있어요. 그래서 전주도 넣어서 인트로도 들어있고요. 느린 곡들로 되어 있는 2권이에요. 그래서 정말 연주를 해보면 너무 사랑스럽다, 너무 은혜스럽다 하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답니다. 한번 교재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교재를 살펴보면 누구나 쉽게 치는 CCM 피아노 연주곡집 2권이에요. 그러면 일단 레퍼토리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 품에 품으소서, 주를 위한 이곳에 십자가의 전달자, 주만 바라볼지라, 우물에 빠진 당나귀에 대한 이런 조금 두툼하게 써진 글씨들은 제가 재미있는 뮤직톡을 넣은 거예요. 성령이 불타는 교회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말 사랑하는 곡들도 많이 들어있고요. 전국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께 앙케이트 조사를 해서 여러분 교회에서 많이 불리는 곡,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곡, 그리고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곡들을 추천해 주세요 해서 엄선을 해서 뽑은 곡들로 이루어져 있답니다. 그래서 딱 펴보면 이렇게 전주가 들어가면서 노래가 시작이 됩니다. 왼손의 형태도 일정하게 흘러가는 게 아니고 전부 다 그 분위기에 맞게 이렇게 편곡이 된 그래서 이렇게 경과음도 들어있으면서 모음 화음 펼침
마음이 적절히 표현되어 있어요. 자, 코드를 흐리게 썼어요. 어떤 선생님께서 이 교재를 끌어안고 저에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셨어요. 근데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여기에다가 밥줄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내용이에요, 선생님? 그랬더니 제가 느린 곡을 만나면 12단계 있죠. 얼터들을 적용해라, 디미니시를 적용해라, 그런 것들이 이 곡에 다 딱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전부 다 선생님이 리하모니제이션을 해서 줄 정도로 그 선생님께서는 CCM 교재를 이거 한 권으로도 전부 다 해낸대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CCM 전문 교사로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권에 있는 곡들이 정말 사랑받는 곡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리하모니제이션으로도 응용해 보세요. 그래서 코드를 흐리게 썼어요. 누구나 쉽게 치는 CCM 곡집 3권이에요. 연주 곡집인데요. 이 곡은 3단 악보로 되어 있어요.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은 정말 이 교재로 밴드에서 같이 연주하는 장면들을 많이 보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교회 밴드에서 사용되고 있고요. 심지어 성가대에서 이 교재로 성가대 곡을 사용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헌금송 같은 곡으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이 특별히 이 책에는 QR코드가 제가 직접 연주한 QR코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직접 QR코드를 들으시면서 하면 좋고요. 그리고 핸드폰에 어플에 리듬을 다운받으셔서 같이 연주를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누구나 쉽게 치는 CCM 피아노예요. 딱 봐도 벌써 외모부터가 다르죠. 얘는 스프링으로 이렇게 편집이 되었답니다. 스프링으로 편집이 되었는데 곡들을 살펴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약한 나로 소원, 마지막 날에 전부 성령이 불타는 교회 광야를 지나며 겪는 줄 임재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교회에서 핫하게 불려지는 곡들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QR코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것도 들어있죠. 그래서 이렇게 3단으로 되어 있는데 QR코드가 들어있어요. 혹시 내가 이걸 멜로디 반주를 치고 싶어 그러면 선생님 이거 치지 말고요 1단과 3단을 치면 멜로디 반주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난 코드 반주 하고 싶어 그러면 이걸 안 하고 요거를 연주하면 바로 코드 반주가 된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얘를 한번 멋지게 선생님들 스스로도 한번 연주해 보시면 굉장히 은혜스러운 반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펑키 리듬도 들어있고요. 광야를 지나며 이런 것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펑키 막 펑키 1, 리듬 파인애플 대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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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이런 곡들이 막 들어있어요. 그래서 헌금송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선생님들 실질적으로 교회 밴드에서도 사용하니까 선생님들이 많이 은혜받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쉽게 치는 CCM 3권에 성령이 불타는 교회 스윙 리듬으로 신나게 한번 연주해 볼게요. 고고!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입어는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이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많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을 높이세. 지도자로 우뚝 서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배우는 친구들에게도 마음의 아름다운 음악적 신성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만 인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